딱 봐도 부른 거 같은데. 아예 보기에 뭐 딱 맛이 없어요. 미원 맛. 바다 하면 뭐가 있을까? 조개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꼬마를 준비했고 거꾸면을 조금 더 선호를 해서 비빔면! 비빔면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파스타를 먹었는데 거기에 차돌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라면이랑도 곧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이제 만들어 봐야 되는데. 에이, 계세요? 네, 트레저의시랑 먹고 보고 냉정한 피드백을 줘야 돼. 일부러 저녁을 안 먹고 왔어요.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 찬물 한 컵을 넣고 오, 이거 맞겠지? 일단은 불사해요. 요시야! 우와! 이게 불! 대박이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지현입니다. 진짬뽕! 이 표지만큼 해산물 넣어서 진짜 리얼 진짬뽕. 저는 새우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순두부를 좀 더 넣어서 좀 더 차별화를 주자. 처음 라키나 미팅 갔을 때 약간 부족한 모습. 성격은 급하지만 제가 사실 집에서 요리를 좀 자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갑 잘 묶겠네. 하여튼 뭐. 어슷썰기로 면 일자로 부수기. 와, 너무 맛있어요. 일단 너무 맛있어요. 와,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진짬뽕 맛이 강해요.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진짬뽕 맛이 크게 나면은 약간 이렇게 요리하는 의미가 좀 없지 않을까? 그냥 촬영 때까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캠핑 여기 있어요? 여기에요? 저희 여기 뭐... 어디인지 좀 죽도 해변. 저희 여기가 사실은 서핑하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사실 촬영을 비밀로 서핑하러 가고 싶었어요. 오! 지훈 씨의 바람대로. 와! 진짜요? 우와! 그러면은 재료를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저기서 잡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에게로 잭제. 오징어. 아, 그래, 오징어 여기 사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수경 하나만 주세요. 수경 하나 주시면은 살짝 이렇게 내려갔다 해서 한수경 살짝 걸고. 우리 여기 물안경도 있을 거야. 아마 물안경도 있긴 할까? 지금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난 돈이 없었다잉. 너에게로 직진 사랑의 미친 다른 애 속도는 살짝 삐끼. 야, 빨랐어! 아, 오, 빨랐어! 라면이 먹고 싶을 땐 락돌! 무겁죠? 아, 무거운 척입니다. 아, 잠만. 아, 잠만. 아, 웃기지 말라고. 아, 자, 웃기지 말라고. 바다다! 바다다, 바다. 지금 서핑 그거 처음 입어본 거예요? 네. 현석 씨는? 네, 전 아예 처음 입어봐요. 지훈 씨는 예. 부산에서 서퍼로 되게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입으로. 네, 뭐 이제 발리 가면 이제 장난 아니죠. 이제 20m 타고 뭐. 오. 피시도 왔다 갔다 해. 네, 피시도 네. 왔다 갔다 해. 저 좀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예. 아예. 굉장히 유명하신 서퍼이십니다. 최정훈 서퍼님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최정훈 서퍼입니다. 세 가지 기술을 배우실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우리 이 정도의 속도는 저 이제 동네에 마실 나가는 속도. 어디 나갈 때 천천히 가는 속도예요. 커피 하나 마시면서. 예, 조금만 더 빨리 할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 잘하셨습니다. 푸시업 하듯이 쭉 팔을 뻗어주시는 게 간단해요. 팔을. 자, 이 상태에서 푸시, 푸시, 업, 업. 이 동작을 하루에 200번씩 영상을 찍어 보내라 하거든요. 200번이요? 네. 지금 이 정도로 하면 아마 정말로 20m짜리 파도를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힘들죠? 나 끝인데 오늘?
아니요. 아까 그 열정 어디 갔어? 아가요? 저 빨리 불이 빨리 죽는 편이에요. 뱉어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 사실. 오 옆에 라인을 쏠더. 물 타다 물 타. 태고 이겨. 우. 우. 아 또 해양에 들어오니까 옛날 생각 나는구만. 너무 재밌어요. 설레요. 한번 중앙에 앉아보세요. 자 중앙에 한번 앉아보세요. 예, 오 잘한다 지금. 자. 어? 빠지셔야 되는데 걔 방송 분량이 나올 건데 아무도 안 빠지시는데 많이 빠지시는데 지금 여기 가시면 돼. 오 지금 잘하신다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좀 다르네. 아 저 뭐 바다 사람인데 뭐. 와우. 자 비가 오죠. 네. 비 올 때 서핑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저 비 오는 거 좋아해가지고 남들도 비 오니까 좋다. 바다가 더 좋아하는데 아, 좋죠. 그러니까. 일어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 바로요? 배들 하나 둘 하나 둘 자 자 푸쉬 계속 가 아니요. 아니요. 와! 오! 야, 고수 넣지 마요. 푸시 업. 오, 나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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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우와! 하나, 둘, 하나, 둘. 어,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쟤 진짜 잘한다. 오, 나이스. 오, 잘한다. 오, 나이스. 너 좀 달라 보인다. 나 좀 달라 보여? 어. 좋아. 달라 보인다, 오따라? 제발. 제발. 네. 좋다! 예! 좋다! 예! 나이스! 나 몰라! 와, 형, 이거 좋다! 부셔! 좋다! 오!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잘 탔다. 감사합니다. 와 재밌다. 아 재밌다. 재밌다니까 형. 태양생물이 돼야 돼 사람이. 야 너무 재밌어. 지금 괜찮아? 나? 지금 괜찮아? 아 너무 좋아요. 치료 빠진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라면 먹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말하겠습니다. 안 먹고 싶은데? 오. 그렇지. 오. 아. 우와. 우와. 나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 서핑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힘 고행하세요 여러분. 아아 아, 힘들어. 입에 면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미 너무 짜요. 그대로 가시죠. 면만 넣으면 될까? 난 진짜로 가장 중요한 거 너무 힘들다는 거야. 아 근데 뭔가 지금 먹기에 좀 아쉬워. 뭔가 좀 더 좀 더 힘 더 빼고 싶어. 별로 가면 울는 거 아니에요? 그치 찍고 오기? 그럼 진짜 방송 분량 제대로인데. 저 수영 엄청 오래 배웠습니다. 패들링으로 울릉도 찍고 오기. 여기서 갔다 오는 거 한국가요? 어디까지 가 그러면? 저 등대 앞에까지 방파제 있죠? 네. 저까지 왔다 갔다 하면 1km 정도 되거든요. 1km요? 서포리 레벨 2에 보면 제거를 13분 정도 안에 들어오시면 13분이요? 네. 13분이면 지금 하시는 패들링 정도로 꾸준하게 하시면 돼요. 형 꾸준하게가 돼요. 꾸준하게. 만약에 13분 안에 들어오면 소고기 넣어줄까? 소고기? 어? 진짜요? 팽송한 후. 팽송. 팽송한 후. 팽송한 후. 근데 둘이서 같이 들어와야 돼요. 회전은 한 팀이니까. 근데 우리 락기돌 제작진들이 약간 실수하신 게 틀어져 한다면 합니다. 이거 빠르게 하려면 물을 그냥 퍼듯이. 물을 파네 이렇게. 물을 파 이렇게. 물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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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하하. 오. 볼까요? 예. 예. 준비. 시. 셋. 아 무거워. 아. 하나, 둘, 셋,
아니 물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어 물소리 왜 이렇게 반가운 일인가? 야 빠졌어! 아! 못 빠졌어! 네! 아! 난 갔어요!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10분 안에 들어온다 진짜! 못하겠어요! 아니 할 수 있어! 아니 할 수 있어! 오케이! 이상이야. 지금 진짜 열심히 가고 싶어. 목소리 좋다. 자, 야, 다 왔어. 다 왔어, 지금. 와, 진짜 신이야. 야, 이걸로 힘 다 뺐다. 와. 네!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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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깝다. 거의 다 왔는데. 근데 사실 진짜 이렇게 넘어요. 내가 한 17분. 17분 57초가 있었어요. 근데 왜 10초 남았단 거야? 아, 왜? 저 팔 빠지면서 탈골. 괜찮아. 힘은 확실히 뺐어. 지금 젓가락도 못 들어. 네. 아니,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여기 이거 퍼먹어도 맛있어요. 라면은 너무 맛있게 먹을 준비는 됐잖아, 이제. 네. 저 끓이면서 콜라면 하나 더 먹어도 돼요? 아 진짜 끓이는 동안에 다섯 번 보여드릴까요? 뭐 어떤 요리 하시는지 저희한테 한번 간단하게. 바다 하면 또 해산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얼큰한 라면에 순두부까지 곁들인 아직 이름은 미정이에요. 마지막 딱 상에 올려졌을 때 딱 보고 어 얘는 이건데? 하면 그게 이름입니다. 아 오케이. 네, 미리 정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럼 현석 씨는? 오케이. 갯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꼬막을 생각을 했고 차돌박이 넣을까 합니다. 이름까지 정했었어요 어제. 꼬돌꼬돌이. 귀엽다. 1차원적이네. 꼬들꼬들면. 그리고 앞에 있는 박스들은 트레저 박스예요. 오! 오 좋다. 해 펜이에요. 칼 등등. 와우. 뭘 끓이실지 몰라서 제가 준비는 했어요. 비닐 장갑 좋아. 라텍스. 이게 라텍스라네. 나 사실 킨텍스와 라텍스 사실 헷갈렸어 방금 사실. 살짝 헷갈렸어. 살짝 헷갈렸어 순간. 킨텍스가 뭐였지? 우리 공연하는데? 어.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모습 보이면. 그러면 이제 속전속결로 바로 시작해야지. 어우.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아니야. 바로 마시고 싶은 거 같은데. 아니야. 나도 소주를 써야겠다. 맞아. 과학 시간에 맡았던 냄새 그대로입니다. 과학 시간에. 반성시키는 거지 얘들. 근데 저 방송에서 술을 이렇게 처음 만져봐요. 괜찮겠지 이제? 2-3년 차 돼가는데 이제 괜찮지 않을까? 사실은 한 잔만 할래? 한 잔만. 시작하기 전에? 슬쩍 데우는 느낌. 무야! 어. 오 오늘 술이 단데? 아 준아 안돼 촬영에 본분을 잊으면 안 돼. 아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아 비도 오네요. 딱 운치 좋습니다. 오! 한 잔 더? 아닌가? 아 너무 좋아. 아 근데 이런 날은 진짜 너무 네. 좋다. 전 비 오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 이제 나는 양념을 만들어 봐야겠어. 비빔면 소스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참깨. 고추장. 역시 양념장은 무슨 양념장이에요? 똑같은 비빔면 소스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음식은 이게 한몫하는 것 같아요. 지훈 씨는 지금 뭐 할 건데? 저는 일단 재료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들 혓바닥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좀 거슬리면 이렇게 떼줍니다. 끝으로.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해산물. 마이클 타이슨이죠. 타이슨 새우. 타이슨 새우. 타이거 새우. 이게. 와. 랍스터 집에 가서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면 랍스터로 다 처가집니다, 사실은. 거만함을 없애줍니다. 와. 새우 손질하는 법도 좀 그래도 뭘 아나 보네. 어깨 넘어 배운 게. 이게 제 매력이에요. 기믹인 것 같지만, 기믹이 아닌. 페이크 아닌 페이크? 속임? 사실 제가 하는 라면은 손질이 거의 반이기 때문에 약간 인내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 평소에 베이커리를 즐기시는 분.
베이커링? 베이킹? 베이킹! 기믹이죠? 네, 기믹이죠. 네, 다. 아, 기믹입니다. 네, 이거. 다 기믹이죠. 오해하실까봐. 아, 너무 좋다. 새우를 좀 재워줍니다. 새우야, 잘 자. 아, 모든... 모든... 정도면 라면이니까 술. 그러니까. 나는 술... 라면 먹고 취할 것 같은데? 아, 진짜 맛있겠다. 어, 냄새 너무 좋아, 청양고추 냄새. 꼬막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는 한 반 이상은 온 것 네. 같은데. 나 이거 왜 이걸로 했지? 지훈아 천천히 해, 괜찮아. 아니야, 이것만 하면 끝이야, 나도 사실. 나 이거 왜 장갑 안 끼고 있지? 팔이 부들부들 떨린다. 걸렸다, 이거 사실. 걸릴까 봐 사실 좀 빨리 했는데. 자, 꼬막 완성했습니다. 오. 이거 수저만 잠깐 치워주면 인사 찍을 수 있겠다. 오케이. 저 재료 손질도 인사 찍어주세요. 잘했잖아요. 좀 더, 이따 찍을게요. 사실은 요리는 이렇게 재료들이 가지런하게 돼 있어야 분할해서 넣기도 쉽고. 트랩이라 그러죠. 트랩이요? 그래? 진짜 죄송해요. 프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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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랩. 프랩. 아, 죄송합니다. 말 아끼겠습니다. 아니 요리 또 그 유튜브 많이 보시면 이런 건 많이 나왔을 법한 용어인데 프랩. 이런 부분들이 편집이 된 걸 좋아해요. 네. 이런 부분들 막 너무 상상해 설명해 주면은 어. 아, 막 뭘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 감내하고 인내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아, 야 지금 이제 라면 끓여 먹는 프로그램인데 30분 만에 일단 여기 물이 올라갔네요. 예. 이제 아니 이거 좀 힘들게 오래 하는 과정 때문에 맛있게 먹는 거지.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나 다시는 나 진짜 너무 배고프다. 아니야 형 라면 딱 끓였을 때 먹어야지. 형은 그러니까 그 물놀이 왜 했어 그러면 집에서 그 오다 끓여 먹지가. 그러니까 난 근데 국물이 아니잖아. 난 비빔면이잖아. 내가 동해를 끓여줄게. 동해를 그것만 따로 하나 끓여 먹을까? 알았어. 그냥 술 4개로 재울까요? 알았어. 아 진짜 너무 배고파요 지금. 고진감래. 아 왜 그걸 불렀대. 왜 그걸 뿌듯해. 아 지금 킨텍스 그거 너무 그 실수한 게 많아가지고 400만 분이 보시는데 그래도 다 끌었다 아... 와 이거지 거의 다 왔습니다 정말. 기름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넉넉히 라면 좀 끓여 드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노하우긴 한데 그쵸. 여기에서 이제 뭐 더 더해진 어떤 그런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만져주기? 양배추는 왜 넣는 거예요? 짬뽕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양배추를 넣는 거지. 자 이렇게 10개 올랐을 때 간장을 간장이 향을 살짝 입히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그게? 왜냐면 원래 중화요리에는 다 간장이 태워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의 카피.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다. 오, 맞죠. 네. 살짝 이 재료에 입혀주면서 볶아서 좀 더 야채 100개. 물은 대충 그냥 지금 600 들어갔죠? 이제 타이슨 들어가죠? 오징어. 어느 정도 올라오죠? 냄새 맡아지시나요? 역시 너무 시간이어가지고. 저는 너무 맛있겠다. 와, 아 이거 하지 말고 바로 먹을까 그냥. 아 너무 먹고 싶은데. 아 소리. 이 사람 환자하게 하는 소리. 와, 이게 음악이야. 진짜 이게 This is music? 어 이걸로 샘플링 하잖아? 빌보드 1등이야. 와 진짜 이거 소리는 뭐 치트키지 또 네. 제 건 끓긴 하는 걸까요? 이거 소리 듣더니 약간 조급해졌나 보네. 하나만 줘봐요. 와 하나만? 더 뜨거울 것 같은데. 원래 그런 거 굴하지 않아. 또 조심해 뜨겁네. 구하셨네요. 넘어가주세요. 세 개. 형 좀만 들고 와.
이거랑 먹을 때는 차라리 빡삭한 게 낫더라고. 그게 부드러우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오, 식감까지도 약간 세 가지 식감이 있겠다. 그거를 박 좀 쳤다. 박 좀 해. 끝났다. 우리 꼬들꼬들이 완성됐습니다. 다 됐네. 야, 손님 건들면 안 돼. 끊어져. 그렇지. 아, 이거 홍고추 세 개? 오. 바로 먹겠습니다. 이름이 약간 특이해요. 같이. 빨리 넣었기 때문에. 오. 오. 와. 와, 어제보다 맛있어요. 와. 어제 진짬뽕을 한 것보다 이렇게 잘 나오고. 사실 시중에 파는 것들이랑 이렇게 비교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와, 애들한테 진짜 미안하다. 저는 딱 봐도 이제 짬뽕 비주얼 나왔잖아요. 아, 시상이 떠올랐죠, 지금? 네. 네. 이제 순두부. 순두부. 올라와있죠? 뽕두라면. 뽕! 뽕두라면? 짬뽕 순두부 해가지고 뽕두라면. 나쁘지 않네. 오. 오. 아, 뜨거워라. 얼마나 맛있을까? 먹기 싫다. 아, 진짜 갑자기. 얼마나 맛있을지 너 이 감정을 잃기 싫어서 먹기가 싫어. 아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네. 뜨거워. 왜 이렇게 뜨겁지, 이거? 와, 근데 저 연기만 봐도 너무 맛있겠다. 지금 이렇게 막 비 오는 날 바다에서. 그죠? 와. 어우, 냄새. 오. 나 너무 요리 잘하는데. 먹어봐. 차돌이 싸먹는 리얼이. 와. 진짜 레전드예요. 맛있어? 어. 잘한다. 야, 이거 진짜 짬뽕인데? 짬뽕 맛이 나는데 그냥 그렇다고 또 그냥 우리가 일반 먹는 짬뽕 맛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야, 우리 이 정도면 개가천선했어. 저번에 미팅 때 비하면서. 너도 그때 국물이었고 나도 나는 그때 볶음면이었잖아. 그러니까 전문이 있네. 비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와, 푸짐하다.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아, 그래요? 다행이다. 여태까지 먹었던 모든 비빔면 통틀어서 이게 지금 제일 맛있어. 인생 비빔면이에요, 지금 이게. 아, 진짜요? 진짜로. 그 정도예요? 지금 살짝 지훈 위기감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차 있으니 이제 해부 작업. 초심자? 초심자의 행운. 초심자의 행운, 맞아. 초심자의 타이슨 먹방. 와. 됐어요? 이길 수 있어? 이겼어, 이겼어? 상대도 안 돼? 야, 형, 제가 하나 깔게. 안 뜨거, 안 뜨거. 한 번 먹어야지. 아, 괜히 블랙 타이거 아니구나. 우와. 우와. 밥 말아먹자, 지훈아. 아직 면을 더 끓여 먹어야죠. 더 넣을 거야?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정말 솔직한 맛 표현.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면? 필요 없습니다. 아, 일단 새우만? 네. 제가 껍질 다 까주셔서 한 번에 다 드시면 됩니다.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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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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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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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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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껍질 다 까주셔서 정말 괜찮은데요? 야, 나이 너무 와, 야. 라면 끓이는 사람이면 한 번쯤은 엎어도 봐야지. 오늘 지훈 씨 라면은 완성판. 아, 너무 잘 끓였는데? 한 번쯤 질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 가는 김에. 아이고. 아이고. 야, 지훈아, 너 오늘 뭐냐? 뭔가 사물을 잘 깨뜨리지 않고 다루는 법부터 배워야겠다. 지훈 씨 첩기 지금. 한 시간 반 만에 안성면 두 봉지 끓였고요. 맛있어? 아,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최대한 베이직하게 가볼게요, 그러면. 나 라면은 끝났으니까. 아, 비빔면 소스가 남은 게 있었구나. 네네.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와. 멋있지? 맛있다, 맛있다 했지? 내가 맛있다 했지, 어제? 어? 내가 맛있다 했지? 아, 이게,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 표정 리얼이었다, 진짜. 와. 그 약간 꼬막 비빔밥이죠. 느낌은 비슷한데 차돌박이 들어가니까 훨씬 맛이 달라져요. 최현석, 일 됐다. 그니까. 진짜 맛있어요. 어우. 와. 와. 본인의 요리에 대한 맛 평가를 딱 다섯 글자로. 아, 너무 뻔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일단 뻔한 거 뱉어보세요. 별로면 우리가 약 타닥. 아! 아, 나도 별로다 싶으면 한 두 글자쯤에 타닥 칠게. 현석이의 요리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시작! 요 정도면 그냥 1루타 정도 돼요. 아, 오케이. 진루는 했다 정도.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시작부터 갓. 지훈 씨 한번 들어볼까? 뽕두야, 안녕. 야, 나. 아마 구독자님들도 그걸 보고 아마 생생한 증언들이 이제 아마 댓글로 올라오긴 할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진짜로 맛있는 건지 아닌지는 댓글로서 우리가 나중에 좀 판단을 아, 해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거 아니지! 이제부터 너희는 락키 노래 어? 야, 잠시만. 야, 나 봤어. 나도. 어, 뭐야? 와, 무슨 소리야? 근데 진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걸 요리하는구나. 야, 우리 멤버도 고생하셨다. 안녕하세요. 뭐 어때? 뭐 좋아하지? 뭐 들어줘, 와! 그럴 수도 있지. 아하, 말 취했네, 이거. 방송도 이렇게 할게, 이렇게. 이렇게. 아, 다 왔다, 다 왔다. 아, 짠.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